깨달았죠. 그는 딸아이를 캐리어에 들추어업고 도봉산을 오르내리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체력과 용기를 얻었다 합니다. 산행 시작한 지 한 시간 넘어설 무렵 천년 고찰 망월사에 이릅니다. 도봉산 봉우리 병풍 삼아 들어앉은 기운 좋은 사찰은 어몽길에게 늘 힘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티말로 원정을 할 때 도전할 때 항상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올라오셔가지고 방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항상 제가 그냥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무사기가 무사등반을 드려주고 바람 기도를 하시고 그러셨죠. 다시 망월사 뒷길로 올라섭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여기가 이제 포대능선을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이제 갑판을 난코스입니다. 8m 정도 올라간다. 뭐 그런 그 정상 눈앞에 두고 있다,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여기서 마지막 힘을 쫙 쏟아내는 거죠. 8,000m 넘는 높은 산을 오를 때나 나지막한 산을 오를 때나 산을 대하는 그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산행할 때, 등산할 때 일부러 땀을 흘리려고 지금 옷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덥게 입어요. 자켓도 지금 지퍼를 안 주세요. 땀을 쫙 몸속에 모든 순간냐 여기서까지 있는 모든 노폐물들 쫙 빼서 안정 기운 좀 속에 몸을 막 지금 뭐라시면서 혈 속에 있는 안정을 공기를 쫙 넣고 있는 좋은 공기를 쫙 마시고 땀을 쫙 빼고 몸이 깨끗하죠. 오르내림이 긴박하게 이어지는 포대능선. 숨이 턱턱 막혀올 즈음 돼야 산은 본격적으로 암봉들을 펼쳐놓습니다. 나란히 늘어선 다섯 개 봉우리가 손에 잡힐 듯하고 도봉산 명물 봉우리들도 한층 더 뚜렷해집니다. 산서부터 해가지고 이쪽을 쫙 포대능선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선이 도봉산 대표적인 자원 선이 만장 자원봉 만장봉 선임봉 그 다음에 좀 오봉으로 해서 이 능선 기암괴석 능선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아련하게 보였던 산세 제품을 찾은 이들에게만 보여주려 아껴두었던 모양이지요. 그 지혜로운 수임법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산이란 존재는 제 삶에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위대한 스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말 없는 산이 전하는 얘기. 귀가 아닌 마음을 열어놓은 이들만 들을 수 있는 고요한 가르침입니다.